아, 여튼 어, 그래서, 지금 휘파람이 어. 형이랑 나랑 초반에 토크하면서 나왔던 거는 뭐 꽤 괜찮았어. 어 그래 그래. 어. 그 두, 10만 넘었지. 네. 그래 그 정도면 스타트에서 네. 나쁘지 않은 거야. 나쁘진 않은데. 그럼 이 상권 안 좋은 데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지금 알고리즘 안 타는 데서 지금.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형이랑 나랑 노래방에서 했던 걸 툭 올렸다? 근데 진짜 관심이 없나 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휘파람 부는 거를. 경복궁이 재밌었나 봐. 어, 경복궁이 경복궁에서 밥 먹고 터는 게 재밌었나 봐. 어. 야 뭔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반응이 빡 오면은 어. 밀어붙이지 뭐. 휘파람 아. 피처링 재석이한테 피처링 좀 해달라 그러고. 아, 어? 또 재석이 형. 야 여기도 재석이 형. 저기도 재석이 형. 저기도 재석이 형. 걔 약발 있는 애야. 알잖아. 너무 근데, 있지 알지. 나도 치지게 부르려고. 생방송에 개치지는 게 뭔지도 모를걸. 나 공차 요만한 빨대 꽂을 거예요. 양쪽에서 쪽쪽빨. 쪽쪽빨. 아 우리도 수혈 해줬잖아. 아, 그럼 해줬지. 그럼. 그 형이나 나는 너무 열받는 게 계속 형. 남의 방송 가면 너무 잘. 야 하여튼 조회수 빵빵 터져. 근데 내 거에는 그냥 아 왜 내 거 야 내 거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내 거 그렇게 망은 아니었어 망은. 저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 네. 곧 시작하는데 야, 나 여기에서 홍보를 한다고? 내가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형 있잖아요. 어. 이게 진짜 형이 나보다 아. 더 떨릴 거야. 더 부담스러울 거야. 난 괜찮아. 어차피 네 꼴을 봤잖아. 그래서 나도 나 솔직히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4월 말쯤에 첫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도 아직 안 정해졌고 아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힘 빼고 그냥 걸어다니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힘 빼지 마요. 힘 넣어야 돼? 힘 줘야 돼. 힘 빼고 맞으니까 더 아파. 그래서 나는 지금 첫 회를 핑계지 요걸로 하려고. 아 핑계지. 아 어차피 괜찮다. 약간 짬인데. 아니 짝퉁인데. 괜찮다. 아니 계획이 첫 회는 그냥 얼굴 깔고 어 그냥 모여서 떠드는 건 핑계지. 형. 나중에 힘 빼지 말고 어. 핑계지에 처음에 재석이 형을 불러 그냥. 아 재석이 형 또 다른 카드 쓸 때가 좀 있어. 아기가 똥돼. 아 그래? 바로 쓰고 또 써. 그리고 똑같은 장소 가서 형 똑같은 장소에서 돈짜리 깔고 시작해요. 웃기다. 어, 벤치에서 하자. 똑같이 해요. 벤치에서. 어. 해시태그에다가 핑계고를 꼭 넣어야 돼. 그렇지. 자매 결혼을 맺는 거야. 맺고 미안하다. 나 짝퉁 맞다. 얘기하면 되잖아. 맞아. 인정을 하는데 내 끝까지는 안 쓸 거야. 네 거 쫙 올라오면 네 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거야. 쫙 올라오면 그때 이제 딱 해서 그다음 이제 왕코 P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석진도 생각 중이야. 짐석진은 뭐냐면은 이거 콘텐츠인데 뭐야? 어떤 그 알바하러 가서 짐이 네. 되는 거지. 내가. 아 형이 짐이 되는 거. 짐이야 짐석진. 괜찮지 않아? 아 여튼 형 그래서 오늘 어. 이분을 내가 한번 모실 텐데 어. 예전에 형이랑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분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 좀 해보고 그래. 내가 볼 땐 너랑 나랑 그냥 터는 거 있지? 이 터는 걸도 좋아하실 것 같아. 어? 구독자들은 누가 와서 갑자기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 어. 그럼 여기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또 유키즈 가면 잘 된단 말이야. 또 환장한다 또. 유키즈 딱 미치지. 그럼 일단 한번 모셔볼게요. 모셔봐요. 우리의 모셔봐. 랄 일어나야지. 어. 우리의 꿈. 아이고 스타분들 다여기 계시네. 예, 아 참 이 맨날 또 이 방송이나 이렇게 또 나가서 또 소개하니까 오히려 소개가 더 어려워요. 아 그럼요. 예, 저는 한국 최초. 뭐 제가 봤을 때 뭐 산 13년 했는데도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유일. 네, 유일무이. 휘파람 세계 챔피언. 와. 휘파람 세계 챔피언? 예. 대회가 있어요? 대회 있어요. 맞죠. 예, 두 분 나가시면 돼 나중에. 대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그게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럼요. 아 노래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해. 광년에 다 챔피언 한 사람들이 심사 그래. 심사하지. 아, 휘파람 세계가 있네. 이쪽 바닥 있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죄송한데. 네. 저희는 아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그게요. 그것만. 그거 저도. 질문을 잘 하셨어요. 네.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 아. 왜냐면 그 저희부터 음정을 일단 기본. 네네네. 상담 부르면. 그렇지. 먼저 한국말로 해라. 아니, 네. 말로 해라, 그래, 먼저. 네. 네.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해가지고 타는데, 흥분 있죠. 네. 뭔가 거기에 멜로디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 아마 노래도 비슷할 거예요. 아, 노래도 약간 그럼요. 솔라시도를 좀. 그러니까. 야, 난 반대로 빠져가지고. 예, 예, 예. 노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가? 자,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돌을 써야 돼. 네. 그죠? 안 나오는 것 같다, 억지로. 그죠?
고음도 바람소리 반 나온 거 이건 필요 없는 거라 아직은 그것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한번 하고 오죠. 그죠? 와, 우리가 다르네. 저기 저 잘한 바로 답습이네. 근데 저희랑 제가 영상에서도 좀 봤는데 좀 다르게 부르시더라고요. 약간 형이랑 나는 여기서 나가잖아. 근데 그 선생님은 다르네.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배워야 돼.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올라가? 이게 안 돼 나. 이게 어떻게 돼요? 되게 안 된다니까. 두 분들은 내 분야인데. 예. 돼. 자. 그럼 선생님처럼 아, 제가 고음을 빠오 있게 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배우면 돼요. 그럼요. 근데 본인 모든 건 다 그래. 본인들의 노력이야. 아, 그렇겠죠. 그게 노력 그렇죠. 예, 예. 백날 뭐 야 이렇게 해라 그래도 자기가 그지 결국 자기가 할 건데. 지가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맞아요. 결국 벌써 포커스가 봤다 그지 어떤 게 그죠. 관심이 네. 많다는 게 그죠. 근데 아니, 선생님, 다 그래. 선생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 근데 다 그래요. 야 이거 제가... 우리 토크 좀 날리는 사람인데. 아니, 아니, 야 이게 마지막에 가봐서 휘파람 양이랑 이거 팔 것 그게 아니고. 아니 휘파람 도레미파를 듣는데 20분이 걸렸어. 아니 얘기 끝까지 우리 답답해. 해가지고 막 아, 그러셨구나. 어, 애타고 아, 그래.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클리닉을 제가 한번 클리닉이요? 클리닉. 예. 클리닉. 저희가 그렇죠. 좀 바뀐 예. 와. 이거 봐. 이게 댐핑이 없어. 아니야. 이게 우리 너와 나랑 똑같아. 지금 봐요. 아니 다 했어. 근데 위에 올라가니까 벌써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오, 좋네. 왜 갑자기 이게... 포기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 포기하는 게 아니야. 포기 안 했어요. 아 이상한데? 아, 왜 그러세요? 아니라. 저도 한번 왜냐면 전부터 가야 돼 이게 그죠? 왜 포기하세요? 아니 왜 이게?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어, 달라. 가성이랑 진성이 약간 반 정도 걸리는. 이걸 못 이거 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못 내 우리가. 그게. 어, 이거 아니야? 그거예. 예. 그게 이제 더 알차게 되면. 예. 오! 약간 날려버리지 약간. 오! 예. 오 형! 약간 날려버린다. 오 형 쎘나? 관심 없다 그러더니 휘파람 안 열심히. 그게 하려고 해야 되나? 바람 나도 해야 돼. 그거 막 푹 빠졌어. 지금 세 길에 나갔을 때는 선생님이랑 차이가 막 어마어마해요. 내가 1등이라 딱 아셨어요? 하는 순간? 난 출전 있잖아. 행거만 해도. 그것도 난 스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 세계대회 나갔다 왔다고 네. 근데 첫 대회에서 제가 때 나가 그때 어떤 거 하셨어요? 저기 가장 유명한 BTS 뜨기 전에 어? 비틀스 비틀스 전에? B자가 들어가야 돼 B자가 들어가야 돼 낚는 것 같지 비틀스 전에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제가 챔피언 됐어요 BTS 뜨기 전에 비틀스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요 정도에서 저희가 픽업 한번 해볼게요 픽업을 해서 자 아, 여러분 30만 조회수 아 50만 갑시다 50만부터 저희 녹음할 아, 거니까 50만 조회수 한번 달려봅시다 어휴 와 저 새소리가 내 새소리랑 달라 이게 진짜 새가 달라 우리 길을 죽이시니까. 맞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 소리가 이게 그렇게 운동장에서 올잖아요. 줄어버리니까. 이게 여기는 아, 안 돼. 난 내 해봤더니 안 돼. 이거 나도 주눅 들어서 못하겠는데.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파워 근데, 있게 나오지? 그게 왜냐면 이건 또 뭐 수없이 했었으니까 또 이거는. 아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타이틀곡. 와 타이틀곡 비틀즈 작곡이야.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영광이에요. 그것도 궁금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부셨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파워 있는 게 나왔어요? 아니면 연습하다 보니?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바로 그거예요. 연습하다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의 이제 이게 싸움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비법. 예.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입술에 근육이 생겨야 돼. 아, 입술에 근육이? 근육. 성대에도 근육 생기는 사람. 그럼. 예, 똑같네. 입술에 근육이 똑같네. 아, 근육이 생겨야 돼. 반략근도 똑같잖아. 반략근도 하잖아. 개인 맞아요. 입술에 근육이 생겨야 된다고. 그럼 잡아주는 그 그렇죠. 소리가 나갈 수 있는 기를 만들 수 없구나.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 정도. 생기는 만큼에 따라서 그죠? 아, 파워가 예. 올라가는 거야. 하다 보면 더. 그러면 더 생기는 거지. 아. 내가 만약에 지금 200개 다르면 여기는 100개. 100개, 여기 뭐 100개. 아, 처음에도 선생님이 우리 입모양이라고 그랬었잖아. 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달라. 살짝, 가로세로 그렇죠. 바뀌는 거더라고. 네, 이제 달라, 달라. 저도 예를 들면 여기 있지, 여기. 예. 얼룩 태어나면 저기 없었어.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생겨요? 네, 이게 여기 파이는구나. 그럼 나 안 할래. 오, 이거 진짜 이게 그죠? 나 없었는데 이게 있더라고. 저게 그리고 여기에 동전 모양이. 맞아, 맞아. 아, 예, 생겨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거 생기네. 예. 그게 이게 사실 이거는 뭐죠? 들숨하죠? 예, 들숨하죠. 안 올라갈 때 들숨하죠. 그럼 들숨 안 하면은 이건 아직 초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숙달 안 되면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잘못되면 삑살이 나. 이게 만약 어디 공연 갈 때면 곡을 갖다가 진짜 수업 시잖아 이제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진짜 푹 빠졌네. 푹 빠졌어. 그게 아니라 나는 얼른 이해. 오늘 깜짝 놀란 게 고음을 그렇게 파워 있게 댐핑을 막 빵빵 치는 그런. 나도 휘파람을 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나도 이 정도 능력 갖고 싶어. 나도 이 정도 네. 능력. 아이 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돼도 제가 이거는 얼마나 걸릴 거야 시간은. 그럼. 시간이요? 예. 이제 누나들 얼마큼 내가 아, 연습하냐 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동이야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게 이걸 우리 18음 기법이 있어요 전 다섯 가지를 하는데 아 윈드카트 기법을 써 잘해야 돼 윈드카트가 뭐예요? 갭을 또 어떻게 되실 갭? 것 같아 갭을 때 지금 개? 개가 지나는데 야 일로 와 이거 꺼야 어떻게 개 지나갈 때 잘 안 부르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보통 나 같으면 이러겠다 나 같으면 이러겠다 이제 그거잖아 알콩아 뭐 이렇게 아니 개가 옛날에 알콩이었거든 18음 할 때 18음 안 불러봤는데 나이키 있죠 네. 브랜드 로고 그렇죠 그렇게 저기 이렇게 탁 아주 깨끗하게 있잖아 그죠? 네, 박혁보 뭐.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해서 예? 쉐이드 되는 페이드 되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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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결국 세게 하면 그거예요 어떻게요? 아 그게 안 돼 캐블루먼 이렇게 따라오겠어요 내가 이 정도면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가요 이거는 약간 휘파람으로 나오는 사람, 소리가 아니야 이거 그냥 까불리면 돼 그냥 와 그냥 선명해 소리가 새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너무 깨끗해 와우 뭐 해주고 싶어. 내가 어때 중저음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필링 내면서 할 수 있는데 고음을 빡 때려줘야 되는데. 맞아. 가수가 그 김경호처럼 그죠. 예. 헤비멘탈 완전히 으악 쓰지 그거 하고 다 그래가 이 장르가 있는 거야. 다르다. 저음도 매력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겨야 된다니까. 그게 좋다니까. 이것도 전혀 바이브레이션 전혀 없는 건 아니네. 내려면 돼요. 근데 제가 워낙에 성시경 그 느낌을 좋아해서. 약간 소리가 약간 그 샘플링한 그러니까, 소리 같아. 음역대는 높은데 너무 정확하게 음을 내시니까. 18음 아니라네요. 내가 가면은 와. 그거 18음이었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 맞아, 많아. 뭐 자랑하시네. 그래가지고 알아요. 그냥 내가 이제 에피소드 선생님 잘하시는데 알아요. 그 나도 그 길을 그만 죽이세요. 내가 감명을 받지. 매일 하세요? 그럼요. 워크샵도 하고 여기 오면서도 나갔는데. 아, 그러니까 매일 연습을 해. 노력이. 일상화돼 있는 거야. 휘파람은 좋아요 또 하기가. 지나가면서 딴 사람 노래 부르고 가봐. 이상하게 본다고. 그죠 그죠 그죠. 휘파람은 그래도 저 사람 그냥. 저 사람 뭐 즐거운 일인가 보다. 뭐, 그렇죠. 하워 있게 때리면. 다 이거 들숨만 이렇게 되네. 봐. 단지 사람. 그거를 들숨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옥시가 한 두 개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들숨을 하네. 와. 뭐? 안 해요. 저희 안 할 거예요. 아니, 용기 얻으려고 그래도 길을 또 길게 주지. 갑자기 하려고. 나도 하려고 다 하면.
들숨을 하네. 우와. 자, 선생님 오늘 진짜 정말 휘파람계 우리 조수미 황보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진심이거든요. 네.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해서 선생님한테 좀 떳떳해지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벌써 휘파람 분단을 하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맞아요. 야 이것이 이거 진짜 내 저 정도 칭찬받을 게 아닌데인데도 이제 잘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게 생깁니다. 저도 챔피언 되고서 더 발전한 거라. 네. 왜? 아, 챔피언이 이거 뭐 그냥 허블럭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야. 저도 이제 전 장르를 다 하는데 이제 클래식부터 해서 진짜 100% 채우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전 장르 다 하시고 내가 왜 알고요. 예, 기 그만 주시고요. 왜 그런 얘기하냐면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이게 아 뭔지 알겠어요. 예, 클래식 뭔가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삑삑 맨날 잖아 이거 하면 분명히 여기에 그러니까. 근육 생기고 아, 근육. 아, 근육. 이미 내가 보니까 여기는 축구 이상이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가 진짜 예, 예. 연습해서 네, 네. 예, 힙합하는게 예. 또 아이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아까 그거 뭐 이렇게 끝낼까요? 나이키로 아, 포탄, 포탄 떨어지는 소리 시작. 다들 뭐 소리도 좋은데 뭐 진짜 심해. 예. 이거 진짜 연습 한번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유 뭐 이제 저 정도 퀄리티를 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아. 못 넘으면 약간 감동이 예. 없고 아니면 약간 쉽게 얘기해서 저음을 중저음 위주의 노래를 해야 되는 건데 아. 또 너무 일반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왁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튼 뭐 오늘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뭐 조회수 해보고. 50만 나왔다고 해도 저희는 준비가 안 되면 못해요. 아, 이거 나가고 우리도 연습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네네네. 보이면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한번 맞습니다. 고음 막 내리칠 때 와 그거 있잖아 감동. 막 하고 싶어 그렇게. 나도 그지? 목표로 하는 노래가 있어요. 목표? 내가 볼 때 아, 너무 발라드는 커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아 뭐. 전국 노래 그 세븐 정도 해야지.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여러분 이게 뭔지 알지? 감사합니다. 땡큐